매일 20분 영어 동화. 아이들에겐 EBS 청옥다리 있습니다. Please take Peter to school, honey. Drop him off at 9. Yes, ma'am. And pick him up at 5:30. Please take Peter to school, honey. Please take Peter to school, honey. Please take Peter to school, honey. Drop him off at 9. Drop him off at 9. Yes, ma'am. Yes, ma'am. And pick him up at 5:30. And pick him up at 5:30. All right. 저도 한번 피터가 지금 여보 알겠어. 금방 가요. 금방 가요. 바로 가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미션. 해결. 해결. Take Peter to school. Okay? Please. Yes, say please. Ple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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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lease. Uh-huh. Drop him off at 9. 9. Okay? Okay. Yes, ma'am. 오, 웬일이야, 웬일이야. Okay. 역시 영어 되니까. Yep. 아, 거기서 끝난 게 아니지. Why? And pick him up at 5:30. Okay. So, I love you, I love you. I'll love take him to school, okay? By 9. Okay, I'm gonna go get him. Uh-huh. See you later. 야, 진짜 영어 되는구나. 아, yeah, yeah, yeah. 느렸어! 누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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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뭐라 그랬어요? 오늘 진짜 표현들 어려울 거라고 예상했지만 생각보다 나쁘지 생각보다 않죠? 생각보다 오히려 우리가 너무 쓰고 있던 표현이어가지고 맞아요, 맞아요. 의외로 놀랐던 것 같아요. 우리가 너무 왕초보라라고 얘기를 해서 생각을 하면서 이런 건 어려울 거야 이렇게 시도도 안 하면 절대로 그런 표현 안 돼요. 생각해보니까 그런 거 보면 우리가 왕초보 아닌 것 같아. 그러니까 이미 우리가 다 이미 영어 속에 또 젖어 있어. 젖어 있어요. 우리 스스로를 이렇게 딱 규정 지을 필요는 없습니다. 아, 오늘 기분 좋네요. 아, 좋아요. 그런 좋아요. 의미에서 선생님, 네네. 제가 오늘 점심 쏘겠습니다. Oh, that's nice. 네. 햄버거 오늘 제작진 우리 제작진 오케이. 아, 오늘 대부분 휴가 가시니까 제가 하필 오늘이야. 오늘 가장 적은 날이니까 제가 오늘 햄버거 햄버거를 제가 쏠게요. 햄버거 그러니까 세트를 주문해 놓을 테니까요. 대신 조건 뭐가 있죠? 선생님이 가서 픽업 픽 댐 업 오케이 다? 오케이 예스 맨 제가 그 정도는 할 수 있거든요. 네네 그리고 제가 계산도 오케이 아 그건 안 돼 오케이 계산까지는 제가 계산은 하시고 제가 아웃 픽 댐 업 하겠습니다. 오케이 좋습니다. 오케이 좋습니다. 자, 오늘도 기분 좋게 마무리 해봐야죠. 우리 내일은 또 뭘 배울까요? 아, 내일은 우리가 Tuesday니까 또 오늘도 좋았지만 내일 더 좋을 겁니다. 일상 관련되어 있는 그런 랜덤한 표현을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내일 만나요. Right. Bye everybody. Time to ride, everybody jump.